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생얼로 나타난 게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메이크업 영상이냐? 저번에 에스파 카리나 메이크업에 이은 오늘 태연님의 위켄드 뮤비에 나오는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거기 뮤비에 나오는 화장이 엄청 좀 특징적이고 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요 화장은 색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간 피부 화장은 제가 어느 정도 다 하고 왔어요. 스킨이랑. 이제 눈썹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이제 앞머리에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눈썹 스타일대로 연하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번 화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눈 쪽에 굉장히 힘을 진짜 많이 주고 볼터치나 요런 거에는 조금 그래도 힘을 많이 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눈 화장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핑크 계열 배경을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이 베이스. 베이스는 이거 진짜 오래돼서 약간 민망한데 칵테일 드레스. 지금도 나온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요번 컨셉이 복고풍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아이섀도우를 꺼내왔어요. 버리지 않고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 미묘하게 촌스러워서 못 썼던 색깔이거든요. 제가 여담을 하나 얘기하자면 저번 에스파 메이크업은 좀 생각보다 너무 안 닮아서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안 닮아서 사실 올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찍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 그래서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좀 닮아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영상 올리고 약간 머쓱하달까? 일단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줬습니다. 눈가가 약간 뭔가 이렇게 펄감이 아주 약간 은은하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아리따움 로즈 페탈 색깔. 뭔가 코랄기는 전혀 없는 완전 진달래 핑크 같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핑크색 느낌을 좀 내줬고요. 이제 눈 밑. 에뛰드 하우스 누드 선셋이라는 색깔이에요. 이걸로 눈 밑에 색감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눈 아래까지 핑크핑크한 색감을 넣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소셜 라이트 아리따움 건데요. 이건 약간 사실 여기에 쓰기 조금 그렇게 적합한 색깔은 아닌데 얘가 그 반짝반짝한 펄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요거 갖다가 약간 펄감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펴서 눈 두덩이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눈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요. 핑크색으로. 그걸 잡아줄 건데요. 짠, 이거 진짜 제 유물 같은 유물 같은 팔레트인데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여기에 요 색깔. 이름은 사실 모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진해서 라인 잡아주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부분. 와, 요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눈 밑에도 되게, 뭐라고 하지? 안쪽부터 핑크색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눈 아래 점막부터. 요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요 칵테일 드레스 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 있죠? 이쪽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금 요 색깔 가지고, 코끝 있죠? 끝도 이렇게 펄감을 조금만 줄게요.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일단 속눈썹을 먼저 올려줄게요. 제가 원래는 사실 속눈썹은 잘 건드리는 화장을 잘안 했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날 있을 때는 좀 가끔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요 반절만 있는 뷰러를 샀습니다. 이거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동그랗게 그 원래 기본 뷰러 있죠. 그거는 항상 여기 눈 끝에 살이 찝혀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올려주고요. 마스카라를 어디 먼저 할 거냐면, 요눈 밑에를 먼저 할 거예요. 일단 요거. 요거는 릴리 바이레드의 진저 브라운. 완전히 약간 붉은, 엄청나게 붉은 계열의 마스카라예요. 요거 가지고 눈 밑에를 이렇게 뿅뿅뿅뿅 펴줄 거예요. 뭔가 눈 밑에 좀더 붉은? 그런 음영이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쪽은 약간 실패다. 어쩔 수 없다. 좋았어요. 이제 아래 속눈썹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의외로 또 까만색. 이거는 롬앤 거예요. 제가 요새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롬앤의 1호 롱 블랙. 컬을 굉장히 길게 살려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속눈썹 되게 짧은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추천합니다. 이게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고, 잽싸게 요 집게 갖다가 찝어줄게요. 좋아,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눈화장 노출 된것 같고, 이제 볼터치를 그래도 살짝만 해줄 건데, 요거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발그레 분홍 수국이라는 완전히 그냥 핑크핑크한 색깔인데, 아주 연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원래 블러셔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아주 연하게. 약간 사람마다 그 아이돌 취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미묘하게 굉장히 SM 아이돌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동방신기, 샤이니, 레드벨벳.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이 SM 노래에 약간 반응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달까요? 그래서 이번 태연 노래도 피해갈 수 없지. 너무 좋아요, 진짜. 태연님은 제가 진짜 사실 옛날부터 엄청나게 팬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노래가 또 엄청나게 취향 저격이라. 요새 진짜 나온 지 진짜 며칠밖에 안 되긴 했는데 계속 듣고 있습니다. 퐁퐁퐁. 핑크색 색감만 내줍니다. 완전 미묘한 차이지만 그래도 핑크색 느낌이 좀 나죠. 자, 이제 이렇게 화장이 어느 정도 맞춰졌고, 이제 입술만 바르면 됩니다. 아이미미 새틴 립스틱인데, 핑크 봄버라는 색깔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에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는 펜처럼 나오는 형태인데,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냄새 되게 좋다. 이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화장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스타일링을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뮤비에서 봤을 때 해봤는데, 내가 뭐지? 약간 바보 된거 같지? 되게 바보 된거 같지? 왜 이상하게? 하여튼 이렇게 그 뮤비에 나왔던 그런 새틴 느낌의 스카프는 못 구해가지고 요. 일단 비슷한 색감의 핑크색 스카프랑, 그리고 뮤비에 나왔던 옷 색감으로 핑크색 옷 맞춰 입어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핑크색 선글라스까지. 이번에도 솔직히 닮게 하는 거는 좀안된것 같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화장이 조금 비슷하게 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태연 위켄드 뮤비에 나오는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